자, 이번 영상은 캠페인 모드 드라이빙 스크루 드라이빙 스쿨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개별로 하나씩 뜰 건지 아니면 여러 개쭉 이어서 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슬림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플스프로보다 로딩이 조금 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난해서. 아, 춥다. 아까 창문 잠깐 열었더니 아유 춥다. 근데 또휠 만지면 또 더운데. 자, 어쨌거나 준비되면 바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을 알려주는 스쿨이라는 게 가장 기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트랙션 키고 이거는 그냥 쭉 달리면 돼요. 참 쉽죠? 스탑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서 딱 피니쉬 이렇게 하면 금이 나옵니다. 여기는 첫 번째 거는 가속하는 거, 변속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까지는 쉬워. 이제 브레이크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아 뭐지 이런 생각 들 텐데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죠.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해 보자.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갑니다. 조작할 게 없죠. 자, 이런 것도 멋있죠? 금. 자, 일단 두 개는 깔끔하게 금 나왔죠. 어렵지 않아요. 트랙션을 키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씨 나는 고수니까 트랙션을 꺼야지 하는데 이게 스타트할 때 트랙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상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로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트랙션 그냥 키면 돼요. 수동을 해야죠, 사실. 자, 이렇게 하면 은이죠. 이게 은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트랙션을 너무 믿었어요. 트랙션 때문에 망해졌어요, 스타트가. 자, 이렇게 해도 은이죠. 이렇게 해서 은이라는 거는 다시 하면 돼요. 이게 더 타이트하게 하면 돼요. 금 따면 명예가 있죠. 트랙션은 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트랙션은 켜야 된다. 트랙션은 키고 뭔가 부족하다. 그럼 트랙션을 더 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달성입니다. 이게 스타트에서 사실 코너 문제 같은 경우는 스타트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는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랙션이 있는 거랑 트랙션 전부 다 켰죠. 트랙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이거는 금메달을 따는 게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금메달을 따는 게 금을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트랙션을 키면 돼요. 사실
이게 코너를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스타트 연습하는 거랑 뭐 차이가 없어요. 스티어링 연습해보자는데, 어? 마른 스티어링이지, 결국 스타트 연습이에요, 스타트 연습. 되게 어이없다,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타임이죠. 보통 그란 스쿨을 시작을 해서 아, 안 해. 때려쳐. 라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는 통과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브레이크 하면서 그 안쪽 그 정해진 위치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그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그 초보자분들이 헤맨다고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빨랐죠,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빨랐죠. 자, 이렇게 하면, 금이 됩니다. 자, 그렇죠? 브레이킹 포인트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꽃갈 콘이 있거든요. 꽃갈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시기에 브레이킹을 하면 이렇게 금메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서버가 되게 좀 불안정하다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러지? 제 방식만. 화질을 좀 내려볼까요? 제가 화질을 그러면 8000K인데 화질을 좀 내려볼게요. 내려서도 사실 좀 내려서 좀 안정적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거 이제 메다가 늘었죠. 메다가 조금 더 이제 메다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이죠. 네. 이렇게 됐다는 거는 브레이킹이 늦었다. 이것도 트랙션 키면 돼요. 스타트 때문에. 자, 이렇게 했죠? 됐죠? 네, 트랙션을 키면 됩니다. 스타트에서 로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트랙션을 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금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금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를 위해서, 위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드라이빙 스쿨이기 때문에 첫째 줄까지는 되게 쉬워요. 자, 이번에는 더욱 속도가 올라간 차량을 정지시키자. 이제 200m죠, 200m. 아까 100m, 50m, 100m, 200m 이렇게 한가요? 자, 이렇게 되면 짧았죠? 빨랐죠, 브레이킹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클릭을 수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인지를 해서 가장 최적으로 브레이킹 포인트가 어디냐. 이게 이걸 찾는 게 이번 과제의 그 목표죠. 자, 이제 은이죠. 조금 늦었거든요. 브레이킹을 조금 더 빨리, 아까 했던 것보다 좀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저 흰색 지점에서 브레이킹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한번 더, 0.1초니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흰색 조금 더 가서 브레이킹하면 되겠네요, 그죠? 흰색 조금 더 가서 브레이킹하면 시간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흰색 조금 더 가서 됐죠? 흰색 조금 더 가서 브레이킹 하니까 금메달 골드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클리어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미션. 그 다음 하이파워 차량을 정지시키자. 네, 200m로 가는데 이제 차량이 베이롱 차죠. 똑같아요. 섹션 올리고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제동이 그 마지막 제동까지 굉장히 그 제동 기간이 제동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줘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는 거죠. 되게 늦었죠. 지금 되게 천천한 것 같은데 더 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어디서 브레이킹을 했는지. 그만 기억하면 돼요. 자, 지금 이번에 남았죠? 이번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되거든요. 3단 잠깐 넣고 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3단 넣었다 빼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면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브레이킹 했더라? 내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길죠? 지금 50m 판이었나요? 거기보다 더 50m 판 근처에서 브레이킹 했는데 더 앞에서 브레이킹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클릭 추정한 거예요. 클릭 추정. 동이죠? 자, 50m 앞에 꽃갈 있는 데서 브레이킹 해볼게요. 흰색 꽃갈. 노란색 꽃갈이었네요. 조금 앞이죠. 자, 노란색 꽃갈에서 조금 앞에서 브레이킹하면 되죠.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노란색 꽃갈 조금 앞이죠, 그죠? 딱 맞죠, 사이즈. 자, 노란색 꽃갈 조금 앞에서 브레이킹 하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 됐죠. 이렇게 내가 어디서 브레이킹을 했는지 그만 알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얼 클리어 되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러면 좀 늦었구나 빨랐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코너죠.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이 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이제 익혀나가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코너 이 공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이거는 끝게 어떻게 쓰실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조금 간당간당 했지만 금메달 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악셀을 살짝 떼면서 그 핸들링 조정 굉장히 미세하게 살짝살짝씩 확확 꺾으면 안 돼요. 살짝살짝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 미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선물 받으면 되죠. 패드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시스트 조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힐이 조금 더 낫죠. 차 좋은 차, 비싼 차, 비싼 차 딴 거 필요 없어. 비싼 차 그래 너! 그렇지 너! 오케이! 이거 제뽕인가요? 뭐지? 무슨 차 이거? 86! 그래! 86! 도요타 86 N200. 자, 이렇게 해서 레슨 하나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